좀 하고 나오시고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혹시 이거 캠핑카로 개조한 거예요? 아니죠? 아, 부진으로. 여기는 금방 가니까 뭐 차를 묶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차 안에 그냥 시동 걸고 있어도 말을 안 하시네요. 그래서 그냥 더우니까 사람들 많은 곳 안 가고 그냥 차에서 에어컨 틀고 아이스 라떼를 먹으면서 가고 있어요. 뒤에 보이시죠?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은데 너무 뜨거워요. 잠깐만 나가도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사실 의도를 올 상황은 아니었어요. 백값이 25,000원? 현도에 25,000원인데 사실 들어오면 백값이 아까워가지고 며칠씩 있다가 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 오늘 상황이 며칠씩 있다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. 오늘이 토요일인데 월요일 오후부터 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내일 나갈 생각으로 들어왔거든요. 처음으로 내 차 가지고 우도를 들어가니까 색다르네요. 1박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한번 즐겨보겠습니다. 뿅! 차 타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. 잠시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금방 도착했어요. 지금 다 왔고 이제 나가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뿅! 일단 한 바퀴를 삥 돌아봅시다. 검소개성 우도. 비양도의 자리를 찜하고 비양도 야영장.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? 비양도까지 티빙 주차기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도로 비양기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. 오, 좋다. 잠시 후 대시 방향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280m와 별시 방향 좌회전입니다. 비양도의 자리를 잡고 오 백사 정말 백사장이구나. 홍조 단계 해변
6,900원. 너무 좋구나. 직공 5,400원. 자, 이제 마른 한줌만 챙겼고. 육각수 얼음. 남았죠. 오, 이곳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22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. 이제 자리를 찾아보고 와. 나무숲동 예술입장. 찾아보네. 아, 왜 농사 또? 들었어. 왜 야행장인가? 아니를 증명합니다. 어디가 야행장이니? 아, 대형도 승 맞고 있는데? 아우, 좋다. 좋아. 우후, 이곳인가요? 여기가 백패킹의 성지인가요? 일단 들어가자. 아잉? 택배를 안 갖고 있어. No.
천진항에서 제주로 넘어가는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. 들어올 때는 합계가 25,000원이었는데 나갈 때는 21,000원이네요. 1박 2일의 여정을 마치고 제주도로 돌아갑니다. 뿅뿅! 너무 더워!